임효진 씨의 그 반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광고 촬영에서 처음 딱 만났는데 대부분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여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효진 씨가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하고, 그리고 썸을 탈 때 조수석에 김효진 씨를 딱 앉혔는데 그때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 노래 뭐지? 근데 그때 김효진 씨, 이거 라은 아미노프 피아노 협주곡 몇 번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대박. 그때 또 반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플 돌렸나 봐요. 근데 네. 아무나 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모르니까. 나는 이게 저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떡볶이 먹다가 고추장 흘리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그때 뭐 저 만약에 이 저 김효진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면 왜 이렇게 클래식에 이렇게 집착하나? 그냥 노래가 좋으면 되지. 왜 뭐 작곡가까지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은 이 사람인데 왜 잘못은 아무도 잘못. 그러니까 이건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김효진을 좋아해서 이런 모습도 좋아 보인 거지. 그렇죠. 예, 뭐 이런 모습에 반했다고 생각해요. 팬님, 예? 괜찮으세요 결혼식? 저는 화가 왜 이렇게 났지?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같은 천상의 부부가 없어요. 유아가 없어요. 예, 예. 2006년 김효진 씨가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아하. 유지태 씨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때 김효진 씨에게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효진 씨가 농담으로 그냥 땡땡 하면 내가 뭐 허락할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땡땡. 땡땡 키스? 땡땡. 뭘까요?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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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결혼. 땡이 결혼. 그 말을 들은 유지태 씨가 바로 그 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아, 바로 뉴욕으로 오라는 말이었는데요. 뉴욕으로 실제로 날아간 거죠. 와. 아, 멋있네. 그 자리에서 유지태 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을 만나면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김효진 씨가 그 말에 그러든지라고 굉장히 시크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면 갈 수 있지 당연히 그 정도도 못 가고 뉴욕 오면 사귈게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뉴욕까지 가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얼마 쓴 거야? 아니 뉴욕 가는 게 뭐가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표 예약하면 바로 가는 건데 김효진 씨 예? 미래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냈나요?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냈나요? 예. 아니에요. 화나지 않았어요. 갱년기예요. 가라앉으세요 제발. 임유아 씨 사랑해 주세요. 김도현 씨. 결국에는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분 다를 만나봤을 때 약간 뭔가 둘 다 되게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만나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진짜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애를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유지태 씨가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김효진 씨가 그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남자를 좀 오래 만나봐야 아니까 좀 몇 년 동안 길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